안녕하세요. 칩식 클리어 오키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i5 플러스 스마트 밴드의 수령기 및 간단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5 플러스 스마트 밴드는 국내 수입 업체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그냥 참조만 하시고 적용하시는 거는 본인 책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밴드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밴드에는 펌웨어가 심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배송이 됐을 때는 순정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정 펌웨어는 시계 화면을 봤을 때 가로 모드가 지원이 되고, 세로 모드는, 이런 세로 모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로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거는 커스텀 펌웨어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세로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순정 펌웨어에서는 세로 모드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펌웨어에서는 순정 펌웨어에서 지원하던 사진 찍는 기능, 그러니까 무선 릴리즈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중국판과 그리고 글로벌판 어플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플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플은 중국판과 그리고 글로벌,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어플이 있는데요. 중국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없고 따로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두 어플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 중국판 어플은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을 때 어떤 어플이든 간에 그 알림을 이 밴드로 바로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글로벌판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트위터, 뭐 페이스북, 기타 등등 이런 널리 알려져 있는 SNS 어플만 이제 알림을 밴드에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뭐 따로 설치되어 있는 뭐 다음 메일이나 이런 어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어플을 통해서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제로노 헬스 어플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 푸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쭉 이제 SNS 어플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판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카오톡을 설정할 수 있고 요 아래 셀렉트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플에서 오는 그 알림을 밴드로 수신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점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어플이 두 종이 있는데요. 제로너 헬스 어플이랑 그냥 일반 제로너 어플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제로너 어플, 헬스 어플은 카톡과 라인을 알림을 지원을 하고요. 제로너 헬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여러 가지 데이터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또 한글화도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로너 일반 버전보다는 헬스 버전을 사용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제로너 헬스 어플을 그러면은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어링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페어링은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지 시간 알림이 있고 뭐 알림 설정을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한되어 있는 일부 이제 SNS 어플, 메일 어플만 이 밴드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제로 시간을 12시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4시간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할수 있고요. 화면 꺼짐은 그러니까 오토 슬립 수면 모니터링 기능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 스냅으로 화면 열기는 손목을 돌려서 화면을 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연결 끊김 알림은 이제 연결 끊겼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림 화면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알림을 설정하는 건데 이것도 번역이 오번역된 것 같습니다. 네, 펌웨어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봐서는 여기 기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순정 펌웨어에서만 지원되는 사진 찍기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순정 펌웨어가 아니라 커스텀 펌웨어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표 걸음수를 설정을 할수 있고요. 운동을 추가해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수를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면 모니터링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의 기록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요 부분을 누르면 주 단위와 달 단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알람을 스케줄 설정이랑 이제 알람 설정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알람 설정이랑 스케줄 설정을 할수 있는데 요기기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맥박은 여기에 맥박 센서, 심박 센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프로필 사진과 기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정을 누르고요. 여기서 뭐 이름이나 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키, 몸무게, 그리고 운동 형태, 그리고 신체 상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해서는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스마트 밴드의 그 장점을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10불대 정도 되죠. 13불까지 있고 저렴한 가격은.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디자인이나 마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함께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제작사에서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좀더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확한 수면 모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모니터링 모드를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수면으로 인식을 해서 수면 모니터링 모드가 작동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도를 떨어뜨리거나 정확성을 좀더 올려서 제작사 측에서 펌웨어나 어플을 한 단계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순정 펌웨어에서 알림 앱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요. 순정 펌웨어는 이제 카카오톡 라인이나 이런 페이스북, 트위터, 지메일 같은 널리 알려진 어플만 이제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좀 극복하려면은 커스텀 펌웨어를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제작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른 어플도 사용자가 지정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면 모니터링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은 지금 저가형 밴드 중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i5 플러스 밴드에 대한 수령기 및 간단 사용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이버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버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드리였습니다.